네, 11월 15일부터 이 말씀을 받죠.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이렇게 같은 알고리즘을 타고, 그러니까 관련 주제 있잖아요, 주제. 그러니까 서로가 관심 있는 그 단어를 치면 관련된 영상이 쫙 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해시태그요, 해시태그. 이 알고리즘을 타고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어를 또 달아요. 해시태그는 관련 영상들끼리 이렇게 검색을,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쫙 떠요. 제가 영상을 요즘 띄울 때, 뭐, 팁 중국은 무료 상담. 교회 찾는, 좋은 교회 찾는 방법. 또 있잖아요. 말기암 무료 상담. 또 뭐, 불치병 무료 상담. 동성애 무료 상담. 우울증 무료 상담. 이렇게 올렸더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관심 있는 거를 찾게 돼 있어요.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타고 이 해시태그를 이렇게 잘 달아두면 제가 올린 영상이 그 영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관련 검색어를 타고 제 영상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가 희망하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희망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런 영혼들이 이 땅에서 있잖아요. 자살 무료 상담, 우울증 무료 상담, 팁 증후군 무료 상담, 불면증 무료 상담, 죄 문제로 힘든 성도 무료 상담. 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런 관련 검색어를 해시태그에 올리는 자체가 이런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를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저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단한 사람이라도 저 같은 부족한 목사의 영상을 보고 살아나길 희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라도에서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있잖아요. 끝무렵에 제가 10분밖에 통화를 못한다니까 내일 전화를 주겠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땅 교회에 성령의 실체가 사라졌대. 성령을 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장로님. 맞아요. 귀한 분을 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전화 주신다고 하는데, 전화 통화하게 되면, 대화가 될것 같아요. 대화가. 그래서 이렇게 관련 있잖아요. 알고리즘,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장로님 또는 아까도 또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사모님이. 영적으로 눌린대요. 참. 아무쪼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것 때문에 전화가 오듯이 우리가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있잖아요. 훗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영상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연락이 오듯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살 영혼이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은혜의 손길을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원한다고 우리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있잖아,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향하느냐, 이게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영혼이 무엇을 향하는지가 가장 관심사예요. 돈이냐, 성적 타락이냐, 성적 쾌락이냐, 물질이냐, 땅이냐, 아파트냐, 명예냐, 권력이냐. 여기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보다 사실은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요. 이 영혼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영혼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께 될 수도 있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 내가 뭘 바라보느냐? 출세냐? 돈이냐? 응?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목사님 몰래 뭘 진행해요? 예, 꽝이야, 꽝. 목사님 몰래 뭘 진행, 여러분들이 쫓는 목회자가 깨어있다. 여러분들, 저 몰래 뭘 진행하지 마세요. 응? 어떤 것도. 응? 직장 들어가는 것도 저랑 상의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예,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신발 265 사야 돼요, 270 사야 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거 본인 하는 거야. 목사님 오뎅을 먹고 싶은데 김치 사야 돼요, 오뎅 사야 돼요. 아니,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뭐. 자,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소제목은요, 좋은 교회는 3일차 하나님 설교를 한다. 맞죠? 자, 두 번째 소제목. 좋은 교회는 십자가 또는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 또는 주님의 죽음을 자랑한다. 그죠? 자, 세 번째 소제목은요. 좋은 교회는 육신의 정력대로 살면 망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많이 갈리죠? 좋은 교회는 육신의 정력대로 살면 망한다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강조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아마 10% 내외일 것 같아요. 10%? 10%도 안될것 같은데? 열에 한 군데도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교회를 찾으려고 구리시라든지 이태원도 제가 갔다 왔지만, 제가 이태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태원 그 지리적 그 특성을 알아요. 여기 내리막길이 많아.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자, 아무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망한다고 강조한다. 자, 오늘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네 번째 소제목.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좋은 교회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한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주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실, 문, 그럼 있잖아요. 문, 그러면, 양의 문, 예수님을 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대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 신앙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연합의 신앙의 길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 진짜.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근데 오늘 얘기 나와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 좁아.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고도 주여 문이 없는 자가 죽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지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더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나이다 하니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 너희는 밖에 쫓기란 것을 볼 때에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자체에 잡혀가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13장 22절이요. 23절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그렇죠?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냐고 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구한다는 게 찾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들어가는 그 방법을 또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못 가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못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엉뚱한 교회일 수도 있겠죠. 내가 따르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사이비였네. 훗날 보니까요. 돈 좋아하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집주인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서 이 나는 예수님이죠. 이 집주인과 이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 소리쳤던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로예요. 제가 권사예요. 제가 집사예요. 아유 주님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A교회 목사잖아요. 저희 교회가 성도가 7,000명이었잖아요. 야 이게 비극이야. 이게 비극이야. 진짜 이게 비극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선교사 노릇하고 목사로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로 노릇하고 권찰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많이 해요. 많이 교회를 많이 다녀. 근데 주님이 있잖아요. 훗날 네가 누구냐. 야 이게 지금 저가 집주인이 너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요 이 문이 닫히고 나서 이 문을 두드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악을 행했대요. 악을. 여러분, 행악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쫓는 목회자가,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지를 늘 지켜봐야 돼. 열매가 선한지를 지켜봐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있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안 나타나요. 돈이 많아가지고 몇몇 직분자 외에는 안 만나요. 예, 가짜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어떤 분이 그 김포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한테 정말 많은 땅인데 목회자한테 줬대요. 사실 김포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이 교회를 이끄는 직분자 몇 명 외에는 안 만난대요, 성도들요. 돈이 많으니까. 응? 여러분들 그렇게 목회하는 게 목회입니까? 목회가 아니지. 주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지. 혹여나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목회자와 함께하면 당장 떠나세요. 당장 가짜입니다. 가짜. 성도들 앞에 안 나타나요? 가짜입니다.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카페 활동만 해요. 어떤 분은 어떤 온라인 어플로만 만나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유를 불문하고 성도 앞에 나타나지 않는 자체가 가짜. 특정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예를 들어 미국의 사역자예요. 그럼 한국의 성도들 못 만나죠, 그렇죠? 비행값도 비싸고 예를 들어 교회 형편이 어려워요. 못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안 나타난 건 가짜다, 가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천국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건 원수지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 나라 못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요. 귀신 충만해서 귀신의 인도를 따르는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영적 쑥물을 먹으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뭐 알 수가 있나? 뭐 제가 뭐 정강 목사님 얘기해도 뭐 누가 알아듣나요?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귀가 막혔고 눈이 멀었거든. 안타깝지. 자, 우리 12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성도가 말하신 자를 기억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기억한 죄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비판하는 무리일까 보다. 너희는 너희 성도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주님을 거스르지 말래요. 주님을 대적하지 말래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 성도일까 보냐? 주님을 배반하는 성도도 심판의 대상이다. 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너희 또는 우리가 이게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배반이에요. 여러분들 배반이. 배반이 뭐예요? 배신이 뭐예요? 누구를 쫓다가 등 돌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뜻을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이라는 자체가 배반한다는 이 자체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또는 우리는 성도를 뜻한다. 성도다. 성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대.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요? 배반이야.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잖아요? 배반이야.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배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의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이게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양심이 둔해지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악한 목사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주님이 모든 걸 행하시면 되는데, 성부께서 다 행하시면 되는데, 성부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세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걸 성령을 보내서 마지막 사역을 성령께 위임합니다. 성령께 모든 전권을 위임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성령을 외면하네, 이 땅 교회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맨날 성령을 얘기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학교 다니는데 나는 사회문화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있잖아요? 사회문화 선생님이 계속 나와. 너무 좋거든. 너무 좋거든, 그 선생님. 수업 시간도 재밌고 지혜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교양도 있고 그러면요 얘기하다 보면 그분 얘기 나오거든.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목회자는 성령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있다. 질리지도 않아. 사회문화 선생님 얘기하면 질리지도 않아. 너무 좋아. 그분 과목은 늘 100점이야.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 밤을 새서라도 돼요, 밤을 새서라도. 자, 여러분들. 믿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대요. 배반한대.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야, 심판.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는 우리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 땅이요. 이 땅의 악한 역사가 만만치 않아. 우리를요.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 그래서 있잖아요.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응? 이 좋은 교회는요. 좁은 길을 계속 얘기해요. 어떤 좁은 길이요? 한번 예수를 만나도 거듭나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이 땅 신앙길이다. 그만큼 이 길은 좁다. 사단이 거듭난 자를 죽이려고 안달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좁은 길을 계속 걸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12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면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거듭난 형제들아, 또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분리가 될까 염려할 것이요.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어떨 때요? 믿음을 버릴 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는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다 뿌리치고 이 길을 가는 그 유혹의 길을 뿌리치고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참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야. 근데 뭐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단연 목회자가 한번 믿으면 절대로 구원해서 노임받지 않는다.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란을 즐기면서 도둑질하면서 사기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시어머니를 속으로 막 2년 전년 저주를 하면서 아유 그래도 야 우리 목사님이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좀 전에 아까 회개했는데 내일 또 저주하고 싶지만 일단 회개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좋아 야 교회 다닐 만나 그리고 전혀는 빨리 죽어야 돼. 야, 이 참 살벌하죠. 시어머니를 향해서 전년 2년 그러면서 신부님 간된 시아버지를 향해서 또는 남편을 향해서 이놈 저놈 하면서 다른 목회자가 한번 믿으면 절대로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2년 저놈 하면서 좀 전에 회개했다고 한숨을 그 안도를 하면서 저런 놈은 빨리 죽어야 돼. 저런 놈은 빨리 죽어야 돼. 그냥 늙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왜 저러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서 그런 욕을 하면서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나는 천국 가겠지? 아까 있잖아요. 문이 닫히고 나서 그렇게 주님 그 두들겼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뭐 하냐고. 이름이 기록되면 뭐 하냐고. 악을 있잖아요. 악을.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믿노라 하면서 악을 사랑하면서 단임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갈 줄 알아. 야, 참 무섭다. 이 땅 목회자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질 때까지 다 용서받았다로 가는 그런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앞으로 질 때까지 다 용서받았다. 누구 마음대로? 주님이 하시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면 돼. 자, 누가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악심이래. 악심. 악한 거래. 신자가 믿음을 버리는 게 악한 마음이래. 악한 마음이래. 어? 악이래요, 여러분들. 악.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게 죄다. 다 용서받았는데? 어? 여러분, 다 용서받았잖아. 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단인가 봐. 이 땅에 많은 칼빈주의 목회자는 한번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2000년 전에 이 기자는 누가 믿지 아니하면 악이래, 악. 죄랍니다, 죄. 다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지을째. 뭐, 믿음을 떠나고, 뭐, 믿지 않냐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나? 다 용서받았는데? 누가 사이비예요? 이 땅에 많은 칼빈주의가 사이비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대로 가는 겨.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 앞에서 있잖아요. 천국 가는 문제 앞에서 타협할 게 없어.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잖아요. 성도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좁냐고. 좁다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좁다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문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죄를 이기하는 성령님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야. 무섭다 진짜.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성준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온전히 지나가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시험자가 유혹이죠. 유혹을 무슨 유혹이요? 사단의 유혹, 악령들의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을 게 뭐 있나? 앞으로 진율죄 다 용서받았는데 참을 게 뭐 있어? 다 해결하실 거고 구원에서 탈락받지 않을 거고 어차피 그 나라 갈 건데 뭘 참어 참기는? 여러분 유혹이 뭐예요? 죄의 유혹이에요. 악령들의 유혹은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죄 문제라니까 죄.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진율죄 다 용서받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어? 육신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정신을 잃었나? 아니죠? 온전하죠, 그렇죠? 온전해, 온전해. 죄의 유혹을 참는 성도는 성도, 성도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죄의 유혹을 참아야 돼. 다 용서받은 게 아니라 왜 그래 정말. 무슨 다 용서받아요. 지으면 안 되지. 죄의 유혹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뭘 용서를 얘기해. 아주 그냥 있잖아요. 죄를 이기 자기들 스스로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걸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 다 용서받았다.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쉬운 방법을 찾아낸 거야. 아주 사단의 전법이야.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찾는 이 구절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는 이 구절을 제가 지금 증거하는 대로 제가 증거하는 대로 듣는 것도 좁은 길이야. 저 같은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도 좁은 길이야. 제 말씀을 아멘해서 아 그렇구나 끝까지 이 좁은 이 죄와 싸우는 이 좁은 길 죄와 타협하는 이 좁은 길을 가야겠구나 라고 선언한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말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주님 제자예요.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주님 오시고 나서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서 그냥 두드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있잖아. 한편으로는 믿는 거 맞아. 한편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가짜 믿음이야.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이런 영혼들이 많다. 자, 우리 7장 21절이요. 21절. 우리 승민이 엄마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러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죠? 성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자가 주님 마을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마을에 거한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뜻은 성자의 뜻이다.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2절이에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여러분들?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땅에 칼빈주의가 앞으로 질주가 다 용서받았대. 이게 대혼란이야. 앞으로 지금 죄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든 야고보든 히브리서 기자든 성도에게 있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죄와 싸우라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너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칼빈주의가 있잖아요. 앞서가지고 그런 편지들을 다 제껴버리고요.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면제를 주면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을요, 죄 앞에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혼란케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정욕을, 죄 한마디로 있잖아요. 죄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는, 죄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하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랑 이게요, 역이야 역. 서로 대조됩니다. 대조. 어디서는요, 죄를 쫓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서는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용서받았대. 너무 부담 갖지 마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구원으로부터 탈락되지 않는데. 야,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칼빈주의 구원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목회자 교회는 죽음이 가득하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현이 아빠입니다. 우리 현이 아빠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 교회의 피해자야.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 성령을 알아가지고요, 지금 저렇게 서신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진짜 이 좁은 길을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진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유튜브에 전할 게 뭐냐면 성령을 전해야 돼. 그리고 있잖아, 십자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리고요, 성부를 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 자, 참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 한마디로 죄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 좁은 길이야. 근데 뭐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는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다섯 글자를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맥을 잡으려면 성경 검색, 성경 어플 검색란에다가 하나님의 칸띄고 뜻, 하나님의 칸띄고 뜻 이 다섯 글자를 딱 치면요 하나님의 맥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거룩이야. 거룩이 뭐예요? 죄와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용서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밀어내는 것이고 점도 훈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할 정도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행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무너진 죄는 예수님 피로 씻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냥 은혜야. 은혜. 은혜밖에 없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죄와 싸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고 그렇죠? 또 무너질 때 더러 무너질 때 주님 피를 의지해서 그 죄를 씻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그런 은혜 신앙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길 자체가 예수님 피로 변복이 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한 신앙길이기 때문에 뭘 자랑할 수 있냐고 단지 우리 의지를 들였을 뿐이에요. 우리 삶을 들였을 뿐이야. 그건 어렵지 않아. 왜요? 저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고난,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죄 앞에서 거룩이래요. 죄 앞에서 거룩!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하신 게 아니라 너희 앞에 다가올 죄 앞에서 당당하래요. 어떤 죄든 당당하고 죄와 맞서고 죄와 싸우라. 내가 보낸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부라고. 그게 신부라고.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피의 그 주님 피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의의 종으로 사는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의 종에 내가 의의 종이라는 그 편에 선 게 의로운 거라니까.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이게 의예요. 의.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의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뭐 완전한 거룩을 그게 의가 아니에요. 아들의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야.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이 길을 걷는 그 자체 의 그것이 의예. 왜요? 예수님 피값으로 허락하신 동행이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허락하신 동행이기 때문에 성령과의 동행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값으로 허락하신 동행이기 때문에 이 동행 자체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있잖아 죄와 싸우는 이 길은요 그냥 의예요 의.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열정 때는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온 성령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은혜다 의다 의. 그리고 주님이 흘린 그 피를 여전히 붙들고 죄와 죄 어떤 특정 죄에 무너졌을 때 그 피를 붙들고 또 우는 자 그들이 의이다 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 길은 참으로 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 구원론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론에 갇혀서 헛바지라고 행악을 저지르고 그런 구원론에 갇혀서 행악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남을 저주하고 인연, 이놈, 저놈하고
비웃고 온갖 죄를 죄와 뒹구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그 나라 가는 신앙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다 문이 닫힐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주님 피를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우며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은혜로 주어진 또 다른 이 성령과의 이 은혜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자체가 의로운 신앙기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